뇌. 4, 6일 뒤에는 가장 몸집이 큰 오령뇌가 돼요. 내가 찬남뇌가? 바로 너구나! 반가워. 네가 비단을 부탁한 콩쥐지?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뽕잎을 준비해야지 비단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뽕잎 아주 많이 따왔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뽕잎. 아이고, 좋아라. 다른 누에들에게도 뽕잎을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조그마한 발로 뽕잎을 꼭 붙든 채 먹고 또 먹는 누에들. 맛있게도 먹네요. 그래도 뽕잎이 몸에 좋대요. 선생님, 얘네는 왜 뽕잎을 먹는 거예요? 뇌에는 이제 주로 뽕잎을 먹는데 뽕잎에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묶어 나면 실샘에 계속 액체가 쌓여서 그게 다시 이제 꽃으로 입으로 뿜어내면 다시 그게 이제 꽃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명주실로 돼서 그 비단이 되는 거예요.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단백질이 뇌의 몸에 쌓여 단백질 성분의 실이 되는데 뇌는 이 실을 입으로 뽑아서 동그란 꼬치를 지어요. 홍정, 이게 꼬치예요, 꼬치. 아, 이게 꼬치예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번데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번데기가 그 뇌가 7일 동안 그 실을 짓고 이제 자기 꼬치, 저 번데기를 보호해서 꼬치를 짓는 겁니다. 오령이 된 뇌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로 변하는데 그동안 천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고치를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비단을 만들 때 쓰는 실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실입니다. 실이 여기 한 꼬치가 지은 게 한 1500m 정도 실이 나오는 겁니다. 1500m요? 그러면 이 뇌 한 마리가 1500m의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그럼 이 고치들로 비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비단을 만들 수는 없고 제가 그 비단을 만드는 분을 그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서 아마 비단으로서 만들어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오면 이 고치들로 비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야, 기다려. 나도 이제 곧 예쁜 옷 입고 장차 갈게. 자, 그럼 이제 이 고치로 비단을 만들러 가볼까요? 누에고치에서 어떻게 비단이 만들어질지 기대되는걸요. 비단을 만드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실은 전부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이겠죠? 안녕하세요. 누에고치로 비단을 만들어주실 허호 선생님. 선생님께서 비단옷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이 고치들로 비단옷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네. 예.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기 위해선 먼저 물을 끓여야 한대요. 선생님, 왜 물을 끓이고 계세요? 누에고치를 삶아서 실을 뽑기 위해서 끓이고 있어요. 누에고치를 삶는다고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뽑아도 되지만은 삶지 않으면 실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나와요. 잘 풀려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치를 삶아볼까요? 고치는 가벼워서 물에 동동 떠요. 그래서 고치를 골고루 삶으려면 젓가락으로 계속 고치들을 누르면서 물을 묻혀야 한답니다. 이걸로 실끈을 찾을 건데요. 이게 뭔가 알아요? 이게 지푸라기 아니에요? 맞아요. 걔를 달고 난 지푸라기로 위에 고치를 이렇게 휘저으면 점 끈이 이렇게 붙어요. 우와! 지푸라기를 이용해 뽑아낸 실을 물레에 걸어 돌려주면 고치에서 실이 쭉쭉 풀려나와요. 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물레를 좀 더 열심히 돌려보자고요. 실 다 뽑았으니까 이제 이거 번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즐겨 먹는 번데기입니다.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